안녕, 예나나. 나는 컨트롤의 마스코트 분빠라고. 해, 만나서 반갑고 오늘 인터뷰 잘 부탁할게. 자기소개와 인사 부탁해.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펜타곤의 예나입니다. 지금 올해 27살이고요. 네, 중국에서 왔습니다. 안녕, 나는 예나니라고 해요. 나이 27살, 중국에서 왔어. 반가워요. 존댓말 한말 잘 안 쓰니까 평소에 어색하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가볍게 만약에 게임부터 시작해볼게. 만약에 걸그룹 멤버가 된다면 어느 그룹의 멤버로 활동해보고 싶어? 저는 에스파요. 이유는 최근에 에스파님의 노래 커버했습니다. 그래서 무대를 많이 봤는데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손으로 들 수 있는 물건을 아무거나 소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가져오고 싶은 것 세 가지는? 물체? 세 가지요? 질문 한 번만 더 들려주시면 안 돼요? 만약에 손으로 들 수 저는 없어요. 만약에 소원 세 가지를 들어주는 램프가 있다면 어떤 소원을 빌 거야? 저의 주변 모든 사람들 다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를 부자 되게 해주라. 솔직히 나보다 더 잘생긴 아이돌은 못 본 것 같다. 이거 인정함? 아니라면 예남보다 더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아이돌이 누구야? 저 얼굴이 별로인데요? 가끔씩 괜찮을 때도 있고 웬만하면 다 별로예요. 예를 들어 지금, now, right now. 그래도 잘생긴 비주얼 아껴서 뭐 할 거야? 잘생긴 표정 한번 제대로 보여줘. 네, 지금 죄송하다 했습니다. 눈물이 많은 편이라고 들었는데 가장 마지막에 운 건 언제야? 저는 최근에 한 4일 전에 차에 탔다가 타면서 우리 펜타곤 스케줄 가는 길인데 예전에 많은 추억들이 떠올라가지고 그때 조금 뭔가 예, 그 조금 슬펐어요. 네. 한국 온 지 사실 이제 7년 넘었는데 정말 다들 우리 멤버들 다들 많이 고생을 했었어요. 뭐 사실 7년 동안 같이 뭐 맨날 같이 살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일을 하면서 그냥 갑자기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난지 몰랐네요. 벌써 7년 됐어요. 그래서 뭔가 옛날 다시 생각하면 조금 그 이상한 기분 들더라고요. 네. 설명하기 어렵다요. 예난도 할 건 해야겠지? 새 앨범 인바이트 유에 대한 자랑과 영어 멘트 시원하게 부탁할게. 뭐라고요? 아, 우리 앨범이요? 팀에서 제가 우리 앨범 설명한 적 없지만 일단 이번 미니 12집 인바이트 노래 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앨범명이 인바이트 유인데 지금 이 순간 첫 무대에 초대하고 싶은 세 사람은? 저 못 들었어요. 초대하고 싶은 뭐예요? 아, 초대하고 싶은 세 명은 일단 부모님 두 명, 내 친구 한 명. 지금 나 중국에 있으니까 초대할 수가 없네요. 제가 친구 별로 없거든요. 되게 소중한 친구 한 명 있는데 무대 위에 있는 예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네. 부를 수 없으니까 나중에 기회 있으면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끝으로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가족, 친지, 동료,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과 아직 펜타곤과 예난의 팬이 아닌 사람들까지 팬으로 만들 만한 멋진 멘트도 부탁해. 일단 항상 우리한테 응원해주는 우리 유니버스 여러분들, 우리 데뷔한 지 이제 한 6년 동안 이렇게 항상 응원해주고 항상 우리한테 힘이 우리에게 힘이 돼서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2년 동안 너무 고생했어요. 너무 수고했어요. 네. 우리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할 거고 더 많은 뭐 보답 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은 우리 펜타곤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우리 팀의 모든 멤버들 다 되게 각자의 매력이 있고 제가 어디 가도 되게 자랑스러운 친구들이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는 다들 좋은 사람이에요. 사실 이 복잡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좋은 사람들 만나기 힘들거든요. 정직하고 되게 착한 좋은 마인드를 가지면서 살는 친구이라서 좀 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인터뷰 즐거웠고 본바도 예나니 덕질하며 지켜볼게. 파이팅. 파이팅이요? 화이팅 아니요? 네, 화이팅. 이번 활동도 기대를 많이 해주세요. 네, 화이팅 합시죠. 화이팅. 화이팅.